네, 컴피텍스 최초의 e스포츠 조테커 마스터즈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도타2를 타이틀로 해서 전세계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온 4개의 팀과 그리고 전세계 탑10에 들고 있는 프로팀 2팀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컴피텍스에서 e스포츠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총 상금 10만 달러 규모의 이렇게 화려한 e스포츠 대회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는 바로 라이브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양옆에 보이시죠? 이렇게 양옆에 실제 선수들이 저희 GTX 1080 익스트림이 장착된 PC를 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분들이 다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7가지 언어로 실시간으로 트위치를 통해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라이브로 보시지 못한 분들도 실제로 트위치 채널에 들어가셔서 저희 조테컵에 들어가시면 아마 지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커스텀 PC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의 멋진 이런 게이밍 부스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한 PC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기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선보였던 첫 번째 게이밍 브랜드인 맥을 컨셉 디자인을 해서 컨셉 아트로 만든 커스텀 PC인데요. 아마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죠? 네, 조테컴 마스터즈 도타2만 가지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저택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VR 쇼매치 토너먼트가 바로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프로 VR 게이머를 저희가 진심 초청을 해서 2대1 쇼 매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바로 VR로 진짜 경쟁 게임이 될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조테컵 마스터즈 채널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택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HTC와 그리고 게임, VR 게임 개발 업체인 빅박스도 같이 하는 게임이니까요. VR고를 메고 HTC5를 통해서 그리고 빅박스가 만든 게임으로 즐기는 바로 이 VR 쇼매치 토너먼트 놓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웨어즈 회원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컴퓨텍스 2017 조택부스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조택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제품은 바로 게이밍 브랜드인데요. 바로 첫 번째 게이밍 브랜드인 맥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제품은 바로 완성형 데스크탑 PC인데요. 미니 ITX 케이스 안에 i7 CPU와 그리고 GTX 1080 미니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VMe M.2 SSD 240기가가 내장이 되어서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관에 보이는 이 화려한 LED, 저희 스펙트라 라이트닝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시는 컬러로 설정도 가능하시니까요. 플레이워즈 회원들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고려 리스트에 넣어주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새롭게 출시한 조택의 게이밍 PC 맥으로 지금 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적들과 열심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프레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에임이 나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적을 죽이면서 신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사시면 이 멋짐과 그리고 이 강력함으로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게임을 하시면서 나오시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제품은 바로 익스터널 박스인데요. 저희가 이번엔 두 가지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VJ용, 하나는 SSD용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먼저 만나보실 이 VJ용 익스터널 박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모델은 한국에서는 GTX 1080 미니 에어, 앰프 에어라고 알려있는 제품이지만 저희 본사에서는 미니라고 불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듀얼팬 제품이 탑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향후에는 GTX 1080 Ti 미니까지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굳이 익스터널 박스가 필요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많은 분들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시면서 약간의 사양 때문에 뭐 게임을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시지 못하셨을 때 바로 익스터널 박스와 연결을 하면 썬더볼트를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바로 노트북에서도 고사양 게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SSD 익스터널 박스도 알아보실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익스터널 박스 SSD용인데요. 여러분들 외관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출시했던 미니 PC와 동일하지만
바로 이 안에는 NVMe PCIe SSD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여기 썬더볼트 케이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여는 것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쉽게 해제가 가능하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안에는 작년에 10주년 기념으로 출시가 되었던 주택 PCIe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회사 조텍에서 새롭게 그래픽카드가 출시했습니다. 바로 GTX 1080 Ti 미니 제품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흔히 생각하시는 GTX 1080 Ti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묵직함과 이 트리플 팬까지 갖고 있어야 이게 Ti 정도 되겠구나 하시겠지만 이번에 조텍에서는 이렇게 작은 아이로 출시를 했습니다. 미니라는 사이즈에 걸맞게 듀얼 팬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팬 크기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90mm 팬과 100mm 팬이 달려 있는데요. 90mm 팬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력을 더 강하게 빨아들여주고 100mm 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서 냉각 쪽에 좀 더 특화를 시켜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제품도 한국에서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레이웨어즈 회원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선보일 제품은 드디어 순행 그래픽카드도 바로 이렇게 미니 사이즈를 출시를 했는데요. 워터블럭이 장착된 GTX 1080 Ti 아틱스톰 미니 버전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워터블럭이 장착된 1080 Ti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니켈을 씌운 그런 구리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해서 원래 순행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냉각수 안에 불순물이 잘 생기는데요. 니켈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제품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저희 지박스 미니 PC 라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국내에서도 많이 만나보셨던 디자인일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한 M시리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본사에서 인텔과 그리고 AMD CPU와 APU를 장착한 두 가지 모델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텔 옵테인 메모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차세대 메모리를 이용하시려는 분들한테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썬더볼트 그런 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제품 만나보시죠.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이 제품이 SSD가 아니라 바로 미니 PC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얇은 미니 PC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겨우 5.5mm의 두께에다가 듀얼 4K 디스플레이도 가능하니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네, 본 제품도 한국에서 곧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게이밍용 미니 PC 매그너스의 새 제품이 바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두께 그만큼이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EK7-1070과 1060 그리고 ER5-1070과 1060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래픽카드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칩셋뿐만 아니라 진짜 GTX 1070 미니와 1060 미니가 장착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진정한 게이밍 그래픽 미니 PC를 찾고 계신다면 본 제품으로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제품 만나보실까요?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니 PC 중에 가장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매그너스 EN1080K가 여기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만나봤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랭 방식을 사용하지만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i7에 GTX 1080 칩셋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행 쿨링으로 돌아가는 미니 PC입니다. 아마 이런 강력한 성능 때문에 이런 VR 체험도 가능한 게 아닐까요? 앞으로도 국내에서도 저희가 선보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니까요. 플레이웨어즈 회원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 만나보고 계신 제품은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 컴퓨텍스를 통해 만나보셨던 VR9 백팩 미니 PC인데요. 올해는 새로운 디자인과 그리고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멋진 외관을 가지고 컴퓨텍스 2017 D&I 어워즈 상도 받았는데요.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길이도 훨씬 더 짧아졌고요. 특히 두께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되어서 메고 있으실 때 두꺼운 무게감 같은 건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열 배출되는 부분이 상단에 위치해 있었는데 올해는 양옆으로 빼서 메고 계실 때도 전혀 열기를 느끼실 수 없고요.
특히 무게도 4.95kg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메고 계시면서 무거워서 게임을 못하겠다는 생각은 아마 못하실 것 같네요. 네,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휴대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VR 게임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임 기어로 아마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 같습니다.